아, 토요일인데 이제 퇴근길입니다. 지금 한 7시가 다 돼가는데 해가 쉬엄쉬엄 넘어가고 있네요. 고양이가 지금 안 나타난 지 지금 3일째입니다. 지금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, 진짜 밥한끼안 줬다고, 저녁밥 한끼안 줬다고 진짜 삐껴가지고 지금, 와, 며칠을 지금 얼굴도 안 비치고 있는데, 4, 5일을 계속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앞에 와 있었고, 저녁에 퇴근하고 딱 들어가면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, 밥 달라고 붙고 이랬었는데, 지금 며칠째 지금 안 보이니까 섭섭하네요, 진짜. 지금 이제 집에 다 와가는데, 고양이가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집에 왔는데, 저 누리는 안 보이고, 저게 그 진짜 경계심각한 그 깜디 혼자 보이네요. 물 먹고 있네요. 쟤는 경계심이 강해가지고 딱 얼굴만 보여도 바로 도망가립니다. 지금 가쁜데. 누리는 없네, 근데. 진짜 완전 삐졌나? 안 나타나네. 새끼 이거. 안녕하세요. 이거 앞집인데 하나 뭐 물어보려고요. 예. 혹시 이게 누른 고양이 한 마리 있잖아요. 야. 그 요즘 안 보이던데, 몇 시간? 아니, 지금 있는데요. 아, 있습니까? 예. 누른 고양이. 예, 저자 아이가. 아, 얘 말고 그냥 까만색 없이 그냥 누른 고양이. 아, 그거는 그거.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첨부, 그거는 일이 안 오는데. 그래, 아니 저희 집에 한 4일간 계속 오더라고요. 그냥 먹이를 줬더만. 예. 그래서 혹시나 이 집고양이가 싶어가지고 배가 불룩한데 새끼를 뵌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. 야가 새끼 뵈었어, 얘. 얘 아닌데 얘 보통 씩 많이 크던데. 아, 그래요? 그 고양이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얘는 엄청 순하네요. 예. 와, 그 고양이 보고 싶네요. 그럼 며칠간 계속 오다가 먹여주니까 안 나타나게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한 4일간 안 보이. 제가 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또 왔는데, 뭐 이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잤거든요. 잤는데 밖에서 고양이 소리 들리는데 먹이를 못 줬어요. 피곤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안 오대요, 애가. 배부른 무릎 새끼가 났나? 그러면 누르면 모르겠어. 난 처음 보는데 우리는 그리고 아무도 또안 봤는데. 그 약간 이제 까만색이 좀 많이 들어간 고양이들 좀 더, 그것도 걔도 덩치가 크더라고요. 아, 그 고양이도 이집 고양이 아니죠? 아닙니다. 아, 그래요. 얘들은 좀 작은 고양인데 걔들은 경계심이 있네. 그럼 그 집은 걔들은 집 고양이가 아닌가 보네. 아이고, 완전 순디 맞네.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. 저희 집에 오는 그 양이가, 저는 그 이후에 그요 뒷집, 그집 고양이인 줄 알고, 그냥 한 번씩 밥 먹으러 올때 내가 밥 챙겨주니까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.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면 앞에,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고, 퇴근할 때 오면 또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, 그렇게 한 4, 5일을 기다리고 있다가,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들어가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잤는데, 밖에서 고양이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을 못 챙겨줬는데, 그 뒤로 지금 고양이가 안 나타난 지가 지금 한 5일 됐습니다. 까만색 고양이가 하나가 있는데, 제가 이름을 깜디라고 지었는데, 걔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, 둘이가. 이렇게 사이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, 어제도 그 먹이를 혹시나 싶어가지고 생선을 놓고 갔었는데, 먹었더라고요. 나는 이제 누리가 온줄 알았지만, 깜디가, 자세히 보니까 깜디가 살짝 왔다가 가는 게 보였어요. 일단 누리하고 깜디는 길고양이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밥을 안준게참 지금 좀 씁쓸하고 후회되네요.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놈이 안 나타나더라도 매일 저녁에 이제 생선을
밥그릇에 계속 챙겨줄 생각입니다. 언젠간 나타나겠죠.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잘해주려고요. 지금 이제 고등어를